지원이 체험 맞았어. 체험은 가지고 오라 했죠. 복화 사할 차례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아, 십식이지 오늘. 복화 사례니까 왜 맞대? 시에 구,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내 가족을 설명하는 거. 가족을 설명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가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Who's he? Who's he? 자, who's는 뭐의 줄임말이래요? Who's는 뭐의 줄임말이래요? Who is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who's he는 원래는 뭐다? Who is he의 뜻이 뭐래요? 그는 누구니? 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who is he가 왜 그는 누구니? 이란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Who의 뜻은 누구? 그렇죠. 누구죠? 아,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 He의 뜻은 he가 무슨 뜻이래요?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하죠.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뭐요? 예, 3 있죠. he는 뭐다? 그 남자.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 한 명은 뭐라 그래요? Sh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있네요. 얘 뭐예요? 얘 뭐예요? 비동사. be동사의 뜻은? 있다, 이다. 이다, 있다. 종류는? 아이랑 같이 쓰는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you, we, they랑 같이 쓰는 you are, we are, they are.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your or are, you는 너는 이란 뜻이고 you랑 같이 쓴다고요. am, is, are 세 가지 있고 뜻은 이다, 있다인데 여기서는 이다. 란 뜻인데 is he 했으니까 묻는 말이 되었고 is he 했으니까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다란 뜻이 이니라고 묻는 뜻이 됐다. 그래서 누구이니?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러니까 자, 어떤 남자 누군지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는 뭐의 줄임말이겠어요? He is. He is my father였다, 원래는. My father의 뜻은 뭐다? 나의 아버지셔? 아버지. 근데 My의 뜻은 나의 내 나의 내 father의 뜻은 아버지 my father의 뜻은 나의 아버지 my father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어떻게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요? 여섯 가지 질문 이제 다 외웠습니까? 언제 어디? 잘하세요. 누구 뭐 여섯 어떤 문장 어떻게 속에 들어있는 여섯 여섯 가지 질문 질문 언제 그거에서 어디? 누구 무엇 누구 어떤 무엇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나의 아버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가 영어로 뭐였어요? She? 아, he? 어떤 남자 한 명이잖아. 그게 어떻게 누구냐?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누구가 뭔지 영어로. Who? 어? Who의 뜻이 뭐야? 누구? 그래서 my fa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My father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She is He is야, is he야? Is he? Is he? 해야지 묻고 답할 때는 he is 하니까 he 묻지 is. 않고 네. 응? You are 하는 건 묻는 느낌이야, 묻지 않는 느낌이야? 묻지 않는 느낌이야. 그럼 얘를 묻는 느낌 바꾸고 싶으면 Are you? 하면 되겠지. 그래서 he is my father 했듯이 누가? 그가? 다? 나의 아버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my father랑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e's my father가 나의 아버지니까 그는 누구이니? 라고 물었겠죠? He 그는 누구니가 뭐였어요? Who she 후, 그 다음 뭐? He 맞아 He Who is he? 뭔 who he야 who he는 그는 누구니 방금 했잖아 Who is he? Who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할 때 뭐라고 하고 있어? Who is 이게 who야? 정확하게 He i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아니지? 뭐라고 묻는 말 만들었더니 Is he? Is he? 했더니 물음표 붙이지 네 어? 그러니까 답할 때는 Is he를 거꾸로 바꿔서 뭐하고 있어? He is Is he? 라고 물어봤으면 Is he의 뜻이 그는 이니? 라는 뜻이니까 그는 이다 He i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My father의 뜻이 나의 아버지니까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네. Who is he의 뜻이 뭐야 그러면? 나의 아버지? 아닌데? 누구이니? 그는? 그는 누구니? 가 되고 그랬더니 대답이 다시 좀 말해볼게요 He is my Father. Who is he? Who is he? 응, who is he? Who is he? He is 박청용. 박청용? 응. 저 형 이름이에요? 걔가 누군지 물어봤잖아. 아. 박청용. Who are you? 김지원. I am 김지원. 계속해서. Who she? Who she? Who'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Who is?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했어야 돼요? Who is she? She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녀는 어떤 여자 한 명을 she라 하고 어떤 남자 한 명은 뭐라고 한다고요? He. He. 됐습니까? 네. 여기에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she? Is she? 했죠. Is she의 뜻은 그녀는 이니? 그녀는 이니? 라는 뜻인데 who랑 같이 사용됐고 who의 뜻이 뭐니까? 누구? 니까 who is she? 다 합쳐서 뜻은? 누구니? 그녀는 누구니? 그녀가 누군지 답해야 되겠죠 여기에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Is she? Is she? 했으니까 대답하는 말에는 뭐가 있겠어요? She is 그렇지 그래서 답이 She is 줄여서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She is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is She
She is my mother. 마이 모더의 뜻은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누구? 누구?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네. 이게 궁금하면 누구라는 말로 만들고 she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꿔주면 묻는 말이 완성되겠네. 네. 그러면 누구? 이니 그녀는 그래서 그녀는 누구는 누구니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Who is he? 여잔데? Sh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she? 했더니 대답이 She is my mother.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Sh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she? Who is she? 했더니 대답이 Who is she? 했더니 대답이 정사각형 스펠링이 S 다음에 뭐야? She is mother. I is my moth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나의 엄마다. Who she? Who is she? 했더니 She is my father. A father. Father가 she가 될 수 있냐? 아니요. 잠깐만 빠져. 계속해서. Who she? 아. Who is she? S 다음 스펠링이 글자가 뭐야 이게? 이게 무슨 Q야? A지. A예요. 어? Q 똑바로 다 했어. 그녀는 누구니가 뭐라고요? Who is? Is she? Who's? Who's? Who is를 줄였으면 Who's? Who's? Who's she? Who's she? 했더니 대답이 Is. Is she? My sister. 틀렸습니다. Is she 하면 묻는 거 아니야? She is my sister. 예. She is는 뭐 해주신 말이라고요? She is. She is my sister. My sister의 뜻은 뭐고? 나의 여자 형제? 나의 여자 형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누구? 나의 여자 형제 누구? 어디 나의 여자 형제 누구? 누구 나의 여자 형제 무엇 나의 여자 형제 어떤 나의 여자 형제 어떻게 나의 여자 형제 왜 나의 여자 형제 중에서 뭐야? 누구? 누구가 영어로 뭐였어? She. 네. Who.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됐었어? Who she. 네. 후시야? 여기 뭐 있어? 읽어봐. Is. 묻는 말은? Who she? 아. 여기만 읽어봐. Is she? 여기만 읽어봐. She is. She is의 뜻은 그녀는 이다라는 뜻이고 이제 she의 뜻은 묻는 느낌이니까 그녀는 이니 얘를 왜 자꾸 빼먹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몇 번을 연습했는데 그녀가 누군지 묻고 답해보세요. Who is she? Who is she? 했더니 에이 하도 뭐 She is my
시스터. 마이 시스터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요. 그러니까 안망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여동생. 안망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쉬. 쉬가 될 수 있겠지, 여자 한 명이니까. 헤이, 그러면 수기시오. 아직 더 했어. 그는 누구니는 뭐야? 그는 누구니? 어, 그는 누구니? 아하! 반대로 있잖아. 후시. 후시. Who's he? 그는 나의 남자 형제다. Who is he? Is my brother. Hey, 잘했어요.